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지금 노가다 출근해서 지금 잠깐 시간이 돼서 점심시간이어서 루나 차트를 보고 있는데요. 오늘 43,000까지 올라갔네요. 네, 제가 여기 13,000 정도에 팔았으니까 한 3배 넘게 급상승하게 올랐네요. 네, 여기서 저는 더 떨어질 줄 알았는데 말아 올리면서 개미를 털고서 끝까지 올리는 세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 멘탈이 나가서 13,000 정도에 팔아서 멘탈이 나가서 이 코인을 샀어요. 네. NXD라는 코인을 샀는데 사고 난 날 네. 50% 빠지고 그 다음에 30%, 26%. 네, 대단한 코인입니다. 네. 지금, 뭐, 이제 돈도 많이 없었지만, 박살 났고요. 80% 정도, 70% 정도 날라갔고. 그래도, 그래도 이제 수익을 보신 분들이 많아요. 네, 카메메님도 이제, 사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고 추천을 많이 해주시고 다른 분들도 이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살짝 빠졌을 때 들어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솔직히 여기 상황에서 개미들이 들어간다는 자체가 맨날 손해만 보고서 다시 들어간다는 자체가 쉬운 판단은 아니에요. 아 진짜 부산이나 제주도 쪽에 태풍 피해가 심한 뭐 이제 태풍이 왔다 갔죠. 근데 제 마음은 아직도 태풍이 칩니다. 마음이 진정이 안 되고 열불나는 마음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여러분. 네. 그냥 당분간은 코인 지금은 들어가면 멘탈 나갈 것 같아서 노가다 열심히 뛰고 이제 나머지 깎아먹을 돈이 생기면은 다시 조금씩 뭐라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손 대는 것마다 이렇게 다 떨어지고 하니까 마음은 좋지 않네요. 네. 여러분도 무엇보다도 이제 조금씩 추적인데 가족들 잘 챙기시고 친척들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이제 멘탈 나가서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숨어 계시지 마시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좋은 추석 대비하셔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추석 전날까지 노가다 출근합니다. 네. 여러분 항상 감사하고요. 요즘 좋은 댓글이 많이 달리고 있어요. 항상 감사하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좋은 소식 있으면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